이제 켜졌다. 범진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천명고에서 유범 진영을 맡은 배우 이준영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미스터 기간제 한테라 역을 맡은 한소은입니다. 네, 갑자기 왜 이 카메라는 켜져 있는 거죠? 아, 오늘 저희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MC 유범진 군이 소개를 해줄 겁니다. 우와! 아, 이렇게 넘기기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네. 촬영하고 있는 곳은요. 저희 천명고등학교 남자반 교실입니다. 먼저 보시죠. 자, 따라가 볼게요. 어머, 여기 한국 지도사 올림피아드 학생 모집, 학생 모집을 하고 있어요. 학교가 좀 많이 낯선데 신기합니다. 근데 학교가 되게 뭔가 심플해요. 별로 막 크게 뭐 엄청 뭐가 없네요. 그래서 여기만 보면 그렇습니다. 네. 저는 어제 먼저 와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네. 모든 곳을 봤습니다. 아니 여기 벌레 대박이에요. 어제 뒤를 한번 돌아보시죠. 따라라라 뒤를 한번 돌아볼게요. 이제 누군가 지금 책을 보고 있어요. 누구죠? 당하지 않고. 네, 당하지 않고.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 예리 아니에요? 속서 중이었는데. 학교 안에 학교 안에 스타, 이제 아이돌 데뷔하신다고. 아, 네, 그럼요. 안녕하세요. 네. 저층 아이돌 라엘입니다. 네, 이제 예리는, 일단 정말 다재다능한 친구고요. 네. 춤도 잘 추고, 네. 노래도 잘하고. 네. 아, 그리고 인스타 라이브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팬들하고 소통을 네.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친구. 뭐, 영어 지금 잠깐 짧게. Hello, my name is 나 예리. 네. 저기요. let me introduce myself. just a moment. 예리 씨의 인스타 라이브를 열렬히 시청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바로! 여기 계십니다! 제 차례인가요? 네. 제 차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오늘 지금 기분이 굉장히 배고파요. 네. 아, 기분이 배고프다? 기분이 배고파요. 아, 기분이 네, 지금. 이제 본인이 맡은 기훈이는 어떤 친구인가요? 아, 제가 맡은 기훈이란 캐릭터는요, 일단 천명고 안에 법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변호사 로펌 회장이십니다. 집에 돈도 많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사실 뭐 어느 정도의 잘못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그런 집안. 그래서 사실 뭐 거의 이 반에 몇 명 없는 이 남학생들 중에 보이지 않는 우두머리. 이런 느낌이라고. 천명고의 법수저라 그랬는데 네. 법수저의 역할을 맡으려면 네. 되게 법 쪽에 관련된 대사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법 쪽에 관련된 대사는 제가 많을 줄 알았는데 어디 가려 범진이가 네, 제가 왜 많죠? 저는 제가 제가 법 쪽인데 가렵나봐요. 법쪽인 저희 아버지는 네, 법 쪽인이 아니신데 네. 제가 이상하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슬슬 이제 네. 오늘의 브이로그를 네. 마무리할 텐데 아마 이 교실 말고도 저희 있는 세트 곳곳에서 또 저희의 브이로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 일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할까요? 좋죠. 어떨까요? 하나, 둘, 셋, 사이다 파이팅! 예리야. 나 혼자 이렇게. 예리야. 맞지? 아니. 예리야. 몰카다. 이거 몰카다. 수요일 밤 11시에 방영되는 미스터 기간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네, 또 저희 천명고의 브이로그가 정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OCN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구독해주세요.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